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뭐 발목을 잡고 그래갖고 국회가 파행이 되고 그런 변명이라도 좀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개헌 빼고는 다할수 있는 학년이라서 누구 탓할 수도 예, 없는 맞습니다. 21대 국회가 될것 네. 같아서 정말 일한 만큼 나오는 그런 국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원망할 수 없는 국회고,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고개를 숙이고 낮지만, 국회 가서는 가열차게 싸워갖고 정말 개혁을 추진, 아, 저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주면 야, 정말 해내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다시 권력을 주지. 권력을 줬는데도 그 전과 같은 뭐 여소야 되니 여대 야소니 뭐 이런 상황 뭐 별로 지지자들이 느끼지 못한다는군요. 특히 권력을 뭐 다시는 지지 않을 수 있는데, 특히 제가 우리 김경만 후보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통상 산업본부장도 하셨고요, 경제본부장도 하셨고요, 정책개발본 관료 조직에도 오랫동안 계셨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아까도 방송 중에 좀 얘기한 게, 늘 대통령 임기 후반에 관료 조직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가 늘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초압승을 거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4년차 들어서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아는 대로만 하면 좀 관료 조직들이 좀 복지부동이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재신임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개혁 입법을 밀어붙였을 때, 아, 이제는 민주당도 무섭구나. 제가 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저항해도 별로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소리가 많았어요. 근데 저 자유한국당이 직권을 하면 복수를 하니까 미리 몸을 살인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우리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관료 조직이 그런 습성이 진짜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걸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어쨌든 아까 저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가 코로나19 우리가 전국을 맞으면서 경제가 우리만의 경제가 아니고 글로벌 경제 하에서 글로벌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고 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고 그 속에 중소기업이 360만이고 소상공인이 307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그런 피해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초 체력만이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과정을 1, 2, 3차 회의를 통해서 100조 플러스 알파라는 실질적으로 우리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50조 플러스 알파의 금융 지원 대책을 통해서 정말로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이 대책들이 신속하고 얼마나 빠르게 정말 운영자금과 대출 만기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제대로 집행이 되게끔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도 이에 대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또 금융기관이라든지 또저 가장 일선에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혹시나 나중에 있을 여파를 생각해서 늘 책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또는 지침이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또 위에서 아무리 그렇게 급하게 위기경제고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보증을 해주고 신속하게 만기 연장을 해주고 운영자금을 등급에 관계없이 대출해달라 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부분이 일선 기관까지 집행하고 오래 하달한 걸려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 우리가 이미 많은 부분을 이렇게 밤새 줄을 서서 이렇게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내가 자격이 안 된다 또는 홀짝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또 보증도 신용 보증 기관에서는 지역 신보에서는 된다고 해 갔더니 금융기관에 갔더니 등급이 틀리다 당신은 대상이 안 된다라고 상당히 허탈해하는.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금 집행이 더디다라는 이런 온성을 일선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관료기관이나 또는 정부 금융기관의 책임 행정이나 면책 행정을 통해서 일단은 담당자의 실수만 아니라면은 다 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언제나 몸을 사리는 것이 금융기관의 속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이란 이런 부분이 더딘 것이 사실이고. 그게 이제 흔히 그 레드테이프라든지 관료 부분의 저항,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들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 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의 코로나 위기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총력 대응을 해서 이 부분을 극복하고 살려야 된다라고 모두가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레드테이프이 정말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국회의 역할이고 날마다 점검하고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진짜 금융기관이 기업은행에서도 일선 금융기관에서 정말 50조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이렇게 대출이 되고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매번 이렇게 점검하고 실적을 이렇게 통해서 실제 어느 은행이 그 이런 부분들의 지침이 하달이 안 돼가지고 안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걸 파악해가지고 빨리 체크를 해주셔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김경만 후보자님께서는 국회에 들어가시면 정말 정부 지침이 단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침되는데 누구보다도 실무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